백여진 너 이렇게 개념 없이 까부는 거 보면서 내가 회사 순순히 관둘 것 같아? 나 황태희야. 황태희면 뭐? 지금의 황태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궁금해? 보여줘? 아니 별로 관심 없는데. 백여진 너 항상 그렇게 나한테 패기 치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갑자기 확 반성을 하게 되네.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했구나. 내가 너무 쫄았구나.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는 아니지. 너 딱 기다려. 네가 덮으려고 했던 그거 내가 확 까발려줄 테니까. 현주 씨, 부작용 발생한 사람들 다 입원 조치시켜.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도 전부 다. 그리고 절대 우리 외엔 다른 퀸즈 사람들이랑 연락 못 받게 해. 완전히 차단시켜. 연구소 채식장님 만나자고 해봐. 밤중이든 새벽이든 만나자고 해! 무슨 일입니까?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세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 맞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 사표 보류해 주십시오. 기획팀에서 개발한 제품에 부작용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딱 잡았대는데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든 밝혀야죠. 먹는 다이어트 제품에 부작용 반응이 있다면 그거 출시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PT 결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알았어요. 그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황태희 씨는 끼어들지 않아도 돼요. 네? 내가 나가지 말라고 할 땐 얄짤 없이 자르더니 그런 일 생기니까 회사에 남아서 해결하겠다. 해결하면 다시 나가려고요? 회사가 놀이터입니까? 회사가 놀이터라니요. 전쟁터죠. 전 제가 지뢰가 된 것 같아서 내 옆에 있다간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멀리 가서 자폭하려 그랬을 뿐이에요. 뭐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일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사표 수리 조금만 밀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싫은데요? 전 남편하고 한 직장에서 마주치기 싫다고 했잖아요. 곧 이사도 가겠다고 했잖아요. 회사도 관두고 이사도 가세요. 봉준수 씨 옆에 있지 말고. 그건 제가 결정할 일 아닌가요? 그래요? 그럼 내 결정에도 상관 마요. 본부장님 결정이 뭔데요? 뭔데요? 황태희 씨를 내 마음대로 좋아하기로 한 거. 이제 정말 회사로 돌아오기 힘들겠죠?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든가. 어떻게 됐어? 황태희가 알았어. 부작용 반응. 한바탕 난리치고 갔어. 다 까발리겠다고. 정식 절차 밟아서 제대로 위에 보고하자.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확실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려고 했단 말이야. 네 맘 알아. 이제 겨우 인정받았는데 기대도 모았는데 그거 다 무너뜨리는 거 싫겠지. 아깝겠지.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야. 알려지는 거 싫어. 어떻게든 우리 선에서 해결 보고 싶기도 해. 근데 그거 너무 위험해. 알릴 타이밍 놓치면 수습할 타이밍도 놓치게 돼. 그럴 리가 없어. 준비는 완벽했단 말이야. 알잖아 준수 씨도. 부작용 별거 아닐 거야.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야. 채식장 오면 같이 연구해보자 우리. 어? 처음이었단 말이야.
내가 내 힘만으로 황태 이긴 거, 꺾은 거 처음이었는데 그러려고 별짓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왜 이렇게 다 망쳐야 하냐고, 왜, 왜 난 한 번도 안 되는 건데. 처음 치고 잘했어. 제대로 이겨보려고 노력한 거 처음이었잖아. 처음 치고 잘했고 멋졌어. 망쳤다고만 생각하지 마. 제대로 해결하고 두 번째 일 준비한다고 생각해, 백효진. 왔냐? 앉아라. 웬일이야? 부르지도 않은데 네 발로 찾아오고. 다이어트 신제품 개발하는 거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왜? 니네 팀 징계하고 그래서? 내가 그 기획안 읽어봤는데 이건 뭐 대학생 리포트도 아니고 수익 구조에 대한 계산이 전혀 안 섰던데. 형님이 끼어드실 일 아닐 텐데요. 이유가 뭔데? 몇몇 임상 대상자들에게 부작용이 났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는 건 또 뭐야? 조사 제대로 된 거야? 대상자들과 연락이 닿고 있지 않지만 주변 정황은 확인됐습니다. 입원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얘기하려면 조사 제대로 끝내서 보고서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동안에 개발이 진행된다면 회사의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개발을 중단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고 드릴 문제가 있어서요. 들어와. 부작용 보고 왜 안 했어? 내가 지금 회장님한테 어떤 꼴을 당하고 나왔는지 알아? 사모님, 지금 그 말씀 드리러 온 겁니다. 날 회장님 앞에서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르는 바보로 만든 다음에. 지금 역학 조사 중이고. 나머지 일은 내가 맡아서 할 테니까. 백예진 씨 빠져. 상무님, 제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직 정확하게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또... 어서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결정이 뭔데요? 황태희 씨를 내 마음대로 좋아하기로 한 거. 어서 오십시오. 제가 돌아버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도와드리려고요, 제가. 죄송해요. 아니, 어서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거냐? 응, 몰라. 일하잖아. 양육비 모자라냐? 더 줘? 더 주면 고맙지. 안 그래도 보자고 하려고 했어. 다이어트 제품 부작용 얘기야? 그래. 백예진한테 얘기 들었지? 구용식이 회장한테 다 보고했어. 백 팀장 오늘 한상무한테 가서 깨지고 왔고 나 오늘 하루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어떻게든 덮고 가고 싶었겠네, 백여진처럼?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이번 PT 때 윤주 씨 빼돌린 것도 백여진이지? 백 팀장, 이번엔 너랑 정정당당히 싸워보고 싶어 했어. 여진이가 윤주 씨를 숨긴 건 맞지만 그건 한상무가 윤주 씨를 빼돌릴까 봐 그거 막느라 그런 거야. 아무리 백여진이 감싸주고 싶어도 이건 좀 그렇지 않아? 감싸주는 게 아니야. 감싸주는 거지.
니들 둘이 아무리 애틋하고 내가 아무리 당신한테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내 앞에서 그 여자 감싸주는 건 그건 아니지. 당신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야. 나야말로 묻고 싶어. 당신한테 난 뭐야? 무슨 뜻이야? 부작용 생긴 거 알고 나서 그거 구용식 찾아가서 얘기했지? 그래. 우리 팀 책임자니까. 그게 다야? 뭐? 그 자식이 당신한테 어떤 감정인지 알긴 하면서 그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 본부장님이 나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왜? 당신 좋단 여자는 있는 거 괜찮은데 나 좋아한다는 남자 있는 건 화나? 고맙지 뭐. 안 그래?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애 딸린 이혼녀 좋다고 해주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회복이라도 하겠다고? 못해볼 건 또 뭔데? 황태희! 놔. 너의 소식을 들었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많이 좋아한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정말 다행이구나 생각했어. 아, 오셨어요? 네. 술 드셨어요? 네. 목 부장님. 예? 목 부장님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예? 아, 뭐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참 없는 살림에도 자존심 꿋꿋하고 정도 많으시고 좋은 분이셨어요. 보고 싶진 않으세요? 보고 싶죠. 요새도 이랬을 때마다 꿈에 나타나시는데 깨고 나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양반이 저 위에서도 내 걱정하시네. 그렇겠네요. 얼굴이라도 알면 꿈에는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그건 마음에 드네요. 예? 아닙니다. 주무세요. 보시다시피 우리 프로젝트 개발하는 거 무기한 지연됐어. 내가 책임자니까 책임을 져야지. 한상무님이랑은 얘기해봤어? 내가 한상무님 몰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나도 지금은 얼굴 보고 싶지 않고.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라 생각보다 괜찮아. 기획팀 프로젝트가 무산됐어. 그
그래요? 우리 팀한테 놓칠 수 없는 기회야. 알지? 이거 뭐야 이게? 어쨌든 30년 가까이 내 영업밥 먹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봤어. 그래서 우리 팀 프로젝트 영업망 구축 방법하고 수익 구조 개선은 만들어봤어. 이거 파일 없어. 카피도 없어. 이 서류 딱 하나야. 근데 이걸 왜 저한테? 한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 나의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고. 부장님. 아, 태희 씨가 와서 도와줘. 아, 태희 씨도 누구보다 그러고 싶어하는 건 알아. 골리앗을 이긴 건 다윗의 물맷돌 다섯 개야. 한상무가 암만 골리앗처럼 세고 우리 팀이 물맷돌처럼 약하고 허접하다 그러면 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내 손에 쥔 물맷돌 다섯 개 죽은 힘을 다 던져보고 그러고 가고 싶다. 부장님. 유치한 거 아는데 협박 한번 해야겠네.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야, 태희 씨. 우리 신명나게 같이 일해보자. 본부장님 지금 뵙고 싶은데요. 방금 나가셨는데요. 예?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목 부장님이 만드신 건데요. 우리 프로젝트 영업 전략과 수익 구조 개선안이에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정말 좋아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부부장님, 그리고 저 회사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부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런 감정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곧 지나갈 거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전 아니니까.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부장님 지금 감정 시간 좀 지나서 돌이켜보면 어처구니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 나중엔 고마워하실걸요? 그러니까 저 본부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곁에 도와주세요. 욱하는 마음에 마트도 때려치고 와서 갈 데도 없어요 이제. 어쩌면 우습진 않을까. 꼭 참아왔었던 그 말. 날 사랑한단 말. 늘 그렇습니까? 하고 싶단 말. 황태 씨는 아닙니까? 회사 다시 나오는 거야? 어, 그렇게 됐어. 사표냈다고 들었는데. 근데 제가 변덕을 좀 부렸어요. 회사 다시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기적이네. 상무님께서 워낙 무섭게 말씀하셔서 그땐 좀 쫄았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무님 상대는 제가 아니고 구본부장님이신데 저 하나 빠진다고 해서 우리 팀을 보호해 주실까. 그래서 구본부장 도와서 잘해보겠다고. 구본부장님이 상무님 상대가 안 된다고 하셨죠? 제가 보기엔 본부장님 상무님 상대로 충분한 분이세요. 저도 도울 거고요. 연말연시 이윤 관련업 지도 단속 중인데요. 아, 예. 아, 수고하십니다. 낮에도 손님이 있나 봐요? 아, 예. 아, 웬 여자 손님이 혼자 와서 3시간째 저러고 있네요. 기력도 좋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회사 잘렸어요? 휴가예요. 휴가에 갈 데가 없어서 이 시간에 동네 노래방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에이, 나를 부르든가 하지. 근무 시간 아니에요? 대장도 가끔 땡땡이 쳐야죠. 난 너무 성실해서 밑에 애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나 팀장 자리 잘렸어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 팀장 백으로 팍팍 키워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게 됐네요. 아, 거참. 나랑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나랑 있을 때만이라도 내 생각만 좀 해주면 안 되나? 방금 말 취소. 예? 그 사람 내기 싫고. 야! 이거 잘 한번 검토해보시고 우리 부탁 수락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에선 더할 수 없이 고마운 부탁이지만 내가 자격이 되는지. 자격 되죠. 자신감을 갖고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도 꼭 윤주 씨가 필요해서 이러는 거니까요. 그만 가볼게요. 저기. 네? 봉준수 씨요. 전 남편분 맞죠? 예. 프리젠테이션 전날 나 찾아왔었어요. 안 만나겠다고 하니까 몇 시간이나 기다렸어요. 꼭 나와달라고 정말 간곡히 부탁했었어요. 자기가 황태희 씨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런 거라도 꼭 해주고 싶다고 그러면서요. 얘기하지 말래서 얘기 못했지만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잠깐 얘기 좀 할래? 어.
들어와. 아무도 안 계셔. 그럼 정말 백여진이 한상무님한테서 윤주 씨를 보호하려고 데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 그럼 그날 백여진 집에 간 것도 윤주 씨 만나러 간 거야. 거기 있었거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얘기 안 하기로 약속했거든, 백여진이랑.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백여진이랑 한 약속만 중요했니?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가? 날 위해서, 날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아니야. 그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난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예전처럼 당신이 날 믿어주길 바라고. 그리고 그 문제에 다른 누구도 끼어넣고 싶지 않아. 우리 두 사람이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만 갈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해? 같이 저녁 먹자. 약속 없으면. 진짜로 정말로 내 스타일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정신 차리시겠죠? 나 안 불편해요? 난 불편한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난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그리고 그 문제에 다른 누구도 끼어넣고 싶지 않아. 우리 두 사람이 해결했으면 좋겠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녁 먹자. 먹지 뭐. 접니다. 어머니 만나보겠습니다. 아, 그럼 내가 가라는 대로 가겠다는 건가? 네. 여보세요? 어, 나야. 만나러 갔어? 정말 괜찮겠지? 네가 용식이니?
미안하다. 그동안 내 엄망 많았지. 앉으세요. 이렇게 얼굴 봤으니까 됐다. 조만간 어디 외국으로 간다며. 건강하고.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줄래? 그래, 자격 없지. 아들 수고했네. 저녁은? 왜? 아들 좋아하는 잡채 해놨는데 냉장고 안 열어봤구나? 그래, 꺼내서 렌즈에 살짝 돌려서 먹어. 그래, 볼일 끝났어. 엄마 갈게. 그래. 사장님. 만나셨어요? 지친 엄마라고 믿던가요? 예, 딱 믿는 것 같던데요.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더라고요. 좋은 일 하신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례는 말씀하신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비밀 유지 약속은 지켜주셔야 하고요. 네. 들어와봐. 구영식 친모 쪽 연락 차단하고 있지? 네. 잘 살펴. 절대 연락 못하게. 목 부장님, 아직 바뀌세요? 경비실에 케이크 하나 맡겨놨어요. 이따가 본부장님하고 드세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부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뉴 오셨어요? 아, 저 일행 오면 같이 시키겠습니다. 네.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가요. 무슨 일이신데요? 가라고요. 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안 간 건 당신이야. 어쩌면 우습진 않을까.